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부터 장 마감 때까지 나온 이슈들 위주로 만나볼 텐데요. 먼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커머스 기업인 그릭 컴퍼니에 1,8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카카오 쪽에서 이제 커머스 쪽에 다시 한번 힘을 쏟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돕는 디지털 파트너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릭 컴퍼니라는 플랫폼은요, 17,000여 명의 판매자가 입점한 플랫폼입니다. 카카오가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카카오의 영향력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기업 간 거래의 라이브 커머스 솔루션인 그릭 클라우드도 순항 중이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렇게 커머스 쪽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커머스 쪽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그리고 이것들이 또 매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함께 꼭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입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가장 많은 리포트를 내놓는 기업이 SK텔레콤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지금보다 분명히 주가가 반등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배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주가가 반등이 올 것이다라는 삼성증권의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 매수로 신규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고 목표 주가를 8만 원대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동전화의 이 가입자 평균 이익이요. 내년에는 5%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키움증권 측에서는 분할 후에 배당금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 매력이 굉장히 큰 구간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SK텔레콤의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도 좀 수급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한국증권사 측에서도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은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 최근에 북미의 데이터센터에서 내년에 반도체 메모리 수요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강할 것이다라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상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는 좀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 저점 구간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연초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마이너스 10% 구간에 머물고 있고 또 저점 대비를 했을 때는 8% 상승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4분기가 이 비중을 확대할 적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CJ E&M입니다. 어제 이데일리에서 저녁에 뉴스가 한 가지 나왔는데 SM 인수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CJ E&M 같은 경우는 SM 인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속도가 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사업 방향성과 글로벌 전략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수만 회장이 목표를 하고 있는 디즈니 모델의 장착을 완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한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수만 회장이 보유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경영 참여 권리를 현재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사업의 콘텐츠의 특징을 그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CJ E&M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